사실 제가 외로 몸을 많이 탔었어요. 외로울 때는 뭐 항상 그랬지 뭐 항상 외로웠었죠. 내가 이거를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미국 선수들이 저에게 마늘 냄새 난다고 이야기할 때 너네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항상 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. 왜냐면 없었잖아. 나 한국 사람은 나 혼자만 있었었고 항상 혼자지. 골프하고 나하고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하고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. 그렇게 힘들 때도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렵더라고요. 다 모를 거야.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팬레터였어요, 팬레터. 그 갤러리 팬들.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. 우편들이 쌓여서 제 락커에 올려 있을 때가 이 외로움과 고달픔을 싹 잃어버릴 때야. 그래도 박성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는 믿을만 했어. 얘기해 주실 때는 정말 기쁘죠. 그러니까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. 이 멋진 샷을 했을 때 들려주는 그 응원 소리, 막 그 희열을 막 좋아서 막 흥분한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혼자가 아닌다고 느낄 수 있죠.